그 뒤에 네. 이제 만나서 내가 이제 방송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괜찮아지셨어요. 이제 만나고 네. 그러면서 내가 가서 또 방송하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좀 얼굴도 알리시기 네. 시작하니까 네. 거기 가면은 더 낫거든. 그렇죠. 그렇죠. 가서 이제 또 사회도 벌고 아주 좋아지고 또 내 무대도 갖고 하니까 네. 이제 서로 좋아졌어요. 이덕화 씨도 데뷔를 시켰죠. 그건 내가 이제 그 뒤에 네. 리사이트를 이제 내가 MC를 다 봤었거든요. 네. 혜은이 씨도 있고 최현 씨도 있고 조용필 씨도 있고 방송 때 네. 바쁘니까 못 가고 네. 지방은 못 간다니 누가 좋겠냐 이덕화 씨가 괜찮다. 네. 이덕화 씨가 이제 지방을 가면서 야. MC로 시작한 게 MC로. 아. 그때 이제 그래서 MBC, TBC 가시면서. 정말 큰 방송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라디오는 이제 네. 그때가 이제 7대 가수제가 제일 큰 거였어요. 7대 가수제. 네, 7대 네. 가수제. 네. 남진 씨, 나훈아 씨, 뭐 이미자 씨, 네. 뭐 이렇게 등등이 7대 가수. 그거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쇼쇼쇼. 그거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고. 네, TV. 안녕하십니까, 허창입니다. 청소녀입니다. 1982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저희 쇼쇼쇼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시청률이 45% 50%. 그래요? 그럼요. 광고도 생방송으로 그렇죠. 찍을 때. 진짜 보태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광고를 생방으로 구보고. 생방송 했어요. 강대 씨가 뭐 이렇게 무슨 뭐 약 같은 들고 나와가지고. 예. 무슨 뿌리. 아, 무슨 뿌리 뭐예요? 아니, 정말, 예. 참네. 쇼쇼쇼 그렇게 인기 끄시고 나서 KBS에 그런 가족 오락가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제 그 통폐합되고 나서 이제 KBS로 와서 네.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가 네. 이제 그 조희진 씨가 이제 만든 거예요. 쇼계의 전설. 그렇죠. 하신 분이네. 네. 가요 무대 만들고. 그렇죠. 조희진 PD가 가요 무대를 처음 해가지고 내가 두 번째가 나갔던 기억나. 두번 2회 때. 1회 때는 이미자 조용필인가 하고 가요 무대 네. 이미자하고 조용필한테 내가 밀린 거지. 그때도 밀리고 지금도 밀리고. 아니 그건 제가 어디예요. 근데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가 아니었다고. 처음에는 사회 저명 인사였어요. 한옥남 박사, 산부인과 뭐 누구 그런 분들 가족으로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재치 박사 해가지고 예. 그런 사회 저명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방송하는 거예요. 하면은 박사님 창밖에 이제 멀쩡한 여름에 네. 창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거야. 누가 뿌려줬겠지. 이거 뭐예요? 아니 뭐 또 뭐 지금 꿈꾸고 있나 봐 뭐 이런 이런 상황인데 너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자 해봐 박사님 왜 네, 박사님 뜨거운 연탄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름밖에 안 들잖아. 그래, 그건 뭐야. 이거 아니에요? 눈이 오고 있어요, 해봐. 네? 눈이 오고 있어요. 박사님. 네, 눈이 오고 지금 있어요. 지금 여름인데 창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네, 네. 눈이 오고 있어요. 여름인데 창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네, 네. 야, 여기가 호주인가 보다. 야, 이건 뭐야. 내 게 아니네. 제정신이 하나 낫지. 야, 한번 해보세요. 박사님, 창밖에 여러분들 눈이 오고 있어요. 야, 눈사람 만들러 가자. 야에이. 제정신이 하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회 저명 인사가 나오다 그러면 언제부터 연예인들? 아, 이제 내 생각에는 안인기신가 그분이 안성기 씨. PD. 네, 안성기 형님. 안인기 씨 그분이 아마.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다. 아. 연예인을 넣자는데 그다음에 이제 개그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아. 왜 우리는 안 넣냐. 네. 그다음 이제 개그맨도 또 하나 넣고. 그때 이제 뭐 최양락 씨라든지 이봉호 씨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이 이제.